첫 번째 팁은 서울 지역입니다. 조리 기능장들이 나오네요. 조리개 사먹고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25년 직인데 눈치만 해도 그냥 잘할 것 같아요. 우리의 궁합은 찰떡궁합으로서 떡하면 딱이지. 어하면 아? 우리 친구 맞지? 친구야. 그리고 이분들 저 특기가 말이죠. 허세 넘치는 소금 불기. 소금을 부는다면 허세 극강이죠. 그렇죠. 소금은 불어줘야 제맛. 아니 아니, 소금은 뿌려야 제맛. 과연 허세 캐릭터의 승자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엄선된 지역 최고의 고수들.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종 상금 1억 원을 향한 고수들의 손맛 대결. 한식대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도의 명패가 꽂히는 순간 지역의 자존심을 건 맛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과연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경쟁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없습니다. 한마디 이런 지하에 없습니다. 자, 한식대첩 첫 번째 시즌에서는 전라남도 우승팀, 그리고 지난 시즌의 준우승팀입니다. 성적이 전라남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명인팀하고 기능장팀하고 결성이 됐기 때문에 괜찮고요. 저희는 투런 홈런 치러 왔습니다. 자, 서울의 임성근 도전자. 네네. 네네. 아, 우리 저 김혜수 도전자가 전남 7대 명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최연소입니다.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러나 현장 요리는 저희가 고수라고 생각하고요. 평가 절하하시는 거군요. 네네. 조리장이 뭐 보던다요. 가만히 조리장은 밑에 사람들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할 텐데 그런 사람이 뭔 요리를 할 것이요. 네네. 아, 전라남도 김영수 전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마음이 안 상해요. 왜냐면 기능장 선배이시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근데 거래하죠. 한물 갔다. 네. 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군요. 네. 한물간 도전자 두 명이 서울을 대표해서 나왔다. 예예. 조리 기능장을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새내기라고. 웃었습니다 저는. 저는 2010년도, 저는 2006년도 조리기능장 넷. 감히 우리를 누가는 모르겠어요. 예, 아,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아, 기분이 좀 상합니다. 네네네. 기분이 좀 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한물간 기능장이라고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서울에게 한 얘긴데. 아, 저는 대답할... 제가 제일 선배입니다 지금. 아, 기능장, 아, 기능장 중에서는. 네. 저는 조리 기능장을 2005년도에 합격했습니다. 아, 줄을 세워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한참 후배인데 선배들 앞에서. 제주도의 저 문동일 도전자께서도 기능장 출신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 몇 호 출신이십니까? 아이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 같고 도찐 개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94년도 기능장입니다. 94년도에? 네. 아, 예. 전국 9호입니다. 전국 아홉 번째? 네. 전국에서 아홉 번째. 네. 엄지척, 엄지척, 예쁘게 봐주세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일품 대전 그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합니다. 아, 굉장히 두근두근 두근두근 떨리고. 아, 그리고 이제 시작이구나. 뭔가 이제 시작 폭탄이 떨어진 것 같고. 한식 대첩 첫 번째 경연 주제는 천하일미. 각 지역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고수들이 모인 만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서 가장 자신 있는 최고의 맛을 선보일 수 있는 천하일미로 첫 번째 주제를 정했습니다. 등장부터 입이 떡 벌어지게 한 서울의 일품 식재료는? 어머, 저 크네요. 아, 자신감이 있구나. 너무 기선 지역 공부를 하려고 두 남자분이 정정을 하고 왔지. 네네네. 아, 딱
겁나 크구만. 기죽이려고 해. 그분들이 그런 거 구경이나 해보셨겠어요? 한수 가르쳐 주려고. 저거는 허세다. 그 한 짝을 다 갖고 왔잖아요. 그거를 한 시간에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 서울은 수원 갈비와 등골을 일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뭐 자랑 삼아서 다 갖고 나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전통 방법 그대로 정형 방법을 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로 조리를 하게 되면 지금 네. 들고 계신 게 이게 비장의 무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칼 아니야? 칼이나 어떤 그 몽둥이 칼 큰 거. 아 꽁꽁 아주 그냥 궁금합니다. 뭐지? 와 도끼네요. 도끼입니다. 도끼를 치면은 뾰족각 같은 게 나오거든요. 걱정이 염려가 되는 게 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파워로 치면 절대 골이 튀지가 않습니다. 아. 네. 저 말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거짓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 몸과 도끼와 고기가 하나가 돼요. 갈비 진짜 마블링 좋네요. 궁중식 갈비 전골하고 등골전을 할 건데요. 갈비 한 짝으로 모든 도에 관심을 받았던 서울. 드디어 도끼를 듭니다. 도끼를 치시네요. 과연 전통 방식의 도끼 정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신일도를 하여 고기와 도끼가 삼위일체가 돼서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으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것보다 도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네, 이 단면이 이렇게 으그러져서 네네. 여기서 골수가 많이 나오고 아, 으깨진 데서 아, 그래서 좋은 거군요. 네.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육수가 진해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것은 요리의 연세를 부려야지 조금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 아닌가. 등골이 정말 이 귀하고 귀한 일품 식재료입니다. 누마 애미 등골을 빼먹어라. 그 말들이 등골이 그게 맛있으니까. 그거를 손질을 해서 등골전을 칠 예정입니다. 귀한 등골전 맛은 어떨까요? 아 이거 등골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맛이 기름향이 들어가니까 훨씬 기름이 만나니까 고소한 느낌이 조금 생기네요. 등골은 그럼 전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하실 건가요? 네, 저 등골 생등골은 국육용으로 들어가고요. 아 전골에도? 네. 아. 육수는 네, 소금하고 새우젓하고 국간장만 사용하고 다른 양념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우젓을? 네네. 보통 새우젓 쓰는 건 돼지고기 하는데 소고기에다가 새우젓을 쓰는 거예요. 네, 아 국물이 개운하겠네. 네네. 그거 독특하네. 조개류에서 나오는 맛하고 갈비에서 우러나오는 맛하고 두 개 똑같이 평등선을 맞춰주는 게 그게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갈비 전골에다가 낙지를 살짝 이렇게 왜냐면 낙지를 오래 익히면 네네. 질겨지고 수분이 나가서 맛이 없거든요. 지금 살짝 네. 네. 살짝 데치듯이 네. 기능장 분들다운 면모가 있죠? 저는 턱을 닦다 진짜 담아놓는 담음새가 되게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야 남자 조리 기능장 팀답지 않게 정갈하게 담아내는 서울. 안정적으로 요리가 잘 진행되는 듯합니다. 서울 25년지기 조리 기능장 팀은 수원 갈비와 등골을 이용해 옛부터 왕이 즐겨 먹었던 궁중 갈비 전골과 등골 전을 준비했습니다. 아, 아까 그냥 먹을 때 굉장히 부드러웠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김성조 씨 좀 드려요. 네, 지금 제 건가요? 네네네. 아. MC 마음 알아주는 건 역시 심영순 심사위원뿐입니다. 아... 야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었던
야심찬 비장의 무기로 직접 갈비 정형까지 해서 완성한 서울의 궁중갈비 전골.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듯이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최현석 심사위원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데요. 심사위원들을 웃게 만든 궁중갈비 전골의 맛, 그 웃음의 의미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기대만큼 심사평도 좋을까요? 아유, 맛있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씹었을 때마다 감동적인 게 음식이 전체적으로 영양적이고 고급스럽고 누가 먹어도 힘이 꽉 솟겠다 싶고 갈비가 제일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야, 그 좋은 갈비는 구워 먹어야지 왜 국물로 낼까? 저 아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숟갈 딱 먹었는데 머릿속에 탁, 아, 달다. 너무 맛있어서 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그리고 바다의 여러 가지 감칠맛들, 그거에 대한 간을 새우젓으로 하셨는데 왜 끌어내셨는지 조리 명장님들의 그런 일가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맛을 찾아서 만들어낸 거를 알아주는 게 고맙고 좋았어요. 야, 역시 기능장이구나. 저거는 여자도 저렇게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섬세하게 정말 잘했어.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주안상. 주안상은 우리 전통 상차림 중 하나입니다. 술과 안주로 차린 상인데요. 계절마다 다른 술과 그에 맞는 안주를 낸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술을 좋아해서 저건 자신 있다. 매일 안주를 먹으니까 저거는 내가 우승할 수 있겠다. 예쁜 거 갖고 오셨네. 아우, 귀여워. 야, 예쁘다. 생긴 건 깜찍하게 생겨도 맨날 꼬구나. 아, 오늘 술 안주가 장렬이다, 장렬. 먼저 서울인데요. 서울은 야, 지금 이게 살아있는 얘가 저 보고 아닙니까? 예, 황금 맛을 자랑하는 황복입니다. 황복. 서울의 일품 식재료는 보고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황복입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가 4월에서 6월 초인데 그때가 살이 제일 통통하고요. 예. 가장 맛이 있을 시기입니다. 오. 네. 아니, 잠깐만. 이 살아있는 걸 직접 잡으실 거예요? 네. 여기서 현장에서? 네. 보고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보기 가장 많은 건데 신경도 저거 위험한 거를 갖고 와가지고 뭐 함부로 못 갖고 와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일반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고 얘는 얘보다 한 단계 더 위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먼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요? 네, 근데 팁을 드리자면 잘못하면 훅 가요. 그냥. 그러니까 훅만 가겠습니까, 그냥? 아니, 뭐 믿을 게 따로 있죠, 저 애가 셋인데. 그걸만 다 아니까 먹고 죽을 거 아니까. 이건 구분 나네. 서울팀이 준비한 주안상은 보거를 이용하여 신설로와 보거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보고 먹고 죽을 뿐 맞잖아. 현숙이 오빠야, 보고는 먹지 마. 일단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부터 빼야 되니까 등 쪽을 끊었어요. 끊어야 피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내장을 잘 빼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독이 있는 거죠? 응.
내장에 독 있고 껍데기 독 있고요. 아, 눈에 독 있고 혈액에 독. 그거 감염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 해독제도 없어. 아 그래요? 시식들 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걱정해. 아니죠. 예예. 껍질을 먼저 항상 벗겨야 돼요. 일반 생선은 살을 떠서 이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데 보고는 껍질부터 먼저 작업이 돼야 저기 내장을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늘 이제 하던 거라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서울팀 바쁘다. 서울팀은 신선로가 1시간 안에 이게 당겨진 게 많아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그게 참. 신선로도 제대로 하면 1시간 이상 걸리죠? 그럼요. 1시간 이상이나 1시간에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그걸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아, 야, 진짜 시간 없다. 야, 진짜. 버티지 마, 자꾸. 신설로가요. 기능장 시험에도 신설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을 1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한 시간 안에 육수랑 그래서 내보관하면 한 시간 안에 해질 거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뭐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앉힐 테니까 나 이거 쳐놓고 난 어째 담을게. 들어가는 재료만 10가지가 넘는 신선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 만큼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안 되는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야 저래도 가능하구나,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울은 네. 어떤 요리가 완성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제철인 그 복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황복을 이용해서요. 전열을 붙여서 신설로를 담았습니다. 예전부터 봄부터 여름까지는 주안상에는 빠지지 않고 올라갔던 복어를 이용한 복어체를 같이 곁들였습니다. 네. 신선로란 자체는 내가 굉장히 인정을 해요. 그 한 시간 안에 정말 만들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두 선수 진짜 용감했어. 저 백 박사님 오늘 안에 드시기는 할 거죠? 그 정도면 오늘 잘 안 떠지는데 잘 안 떠지니까 오늘 아 심사위원도 떨게 만드는 황복이 들어간 신선로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최식분님 괜찮죠? 아 괜찮아요. 음식 아니 음식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아니. 죽진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예, 이제 편안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황복이 진짜 너무 워낙 맹독이라. 예, 예. 아니, 맹독이라고 걱정할 때는 제고 너무 잘 드시네, 그냥. 저도 한 입 먹고 싶잖아요. 먼저 신영수 심사위원의 평가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신설로는 뭐 이따 죽을지 몰랐다. 아, 이게 금세 안 죽는데요. 좀 이따 죽는다니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 네. 2시간. 예. 생선 중에서 그냥 어전을 넣어도 되는데 굳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생선까지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그 만들어서 그런지 확실히 그 생선살이 부드럽고 이게 맛의 조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게 음식 먹을 때 약간 두근두근두근 거리면서 먹는 게 참 재밌으면서 맛있는데 그 일단 어체에 식감을 정말 잘 살리시네요. 그 복어라는 것이 사실은 탱탱한 맛이 있는데 정말 살짝 데쳐내셔갖고 씹는 맛이 있을 정도로 그 참 맛있었습니다. 신설로는 사실 우리나라 전통의 대표 탕 음식에 들어가는 일단 눈으로 즐기는 음식인데 그 말이 무색하지 않게 정말 정말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주셨고
안에 전유화로 드신 보거전이랑 정말 식감도 좋고 맛있게 잘 어우러진 제대로 된 신설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가장 감탄한 부분은 삼해주가 향이 되게 좀 좋은 술인데 같이 접목을 했을 때 이 술이 죽지도 않고 음식도 죽지도 않고 두 개가 만났을 때 제3의 다른 좋은 향이 나서 주안상으로는 참 멋진 차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욕심은 항상 1등이지 뭐. 서울 전라남도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 오늘의 우승 지역입니다. 오늘은 1등은 내 거다. 이 생각했지 뭐. 당연히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전남한테는 아마 1등 안 뺏길 것 같아요. 꼭 해시계를 꼭 쟁탈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지역이 1등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이전에 세 번의 도전에서는 한 번도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두 지역입니다. 오늘의 1위 지역은 바로 1시간 안에 황복을 손질해 신선로를 선보인 서울. 큰 덕자찜을 완벽하게 쪄낸 전라남도. 과연 이 두 지역 중 우승 지역은 어딜까요?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충구나 나나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가 이제 이렇게 알아서 손발이 뭐 거의 맞춰졌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서울 1등 징크스 극복할 자신 있습니까? 예, 저희는 뭐 제 입으로 고수라고는 표현 못해도요 중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한 세 번 정도 하면 그때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리 세 번 하겠다는 겁니다. 아, 내리 세 번 정도는 예. 해줘야. 예. 아. 안 그러면 1위 같다 꼴찌 같다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그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네네네. 진정한 고수라고 볼 수가 아하. 없죠. 북한은 진정한 고수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진정한 중수 같습니다. 진정한 중수. 얄미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저게 원래 내 자리인데. 참, 어떻게 하나 저걸 만회를 해야지. 병하고 자빠졌네, 그 집을. 옳지, 허세 부른 건 허세로 끝나거든. 봐봐.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 공개드립니다. 서울의 일품 식재료 공개해 주십시오. 자, 뭐가 나올까요? 우리는 이것만 가져가면 1등이다. 두 번째 1등 하는구나. 이제 뚜껑을 여는데 막 나 납작 달라붙어가지고 저게 뭔가. 잠깐만, 이거를 갖고 나오시느라고 뭐 상자에 담아갖고 나오신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거 그냥 콩이잖아요. 네. 이거 자시고. 네. 서울이 준비한 여름 별식 일품 식재료는 예천에서 난 참깨와 연천의 콩 그리고 홍천의 자시입니다. 제가 봤을 땐 서울이 이번에 조금 약간 힘 좀 빼시는데, 그죠? 지난주에 1등 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시간?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언뜻 보시면 네. 재료 쉽게 가져오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고급입니다. 정말 깨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산지가 예천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연천에서 나온 콩을 갖고 전국에 나눠줄 정도로 연천콩 하면 알아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콩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에서 이렇게 엄선해서 오신 게 굉장히 이렇게 겉보기에는 별게 아닌 걸로 보이지만 예, 예. 굉장히 고생도 하셨겠는데요. 엄지척 서울팀이 준비한 오늘의 일품 메뉴는요, 임자수탕과 배냉면입니다. 궁중의 냉보양탕이라 불리는 임자수탕과 고종이 즐겨 먹었던 궁중 대표 냉면 배냉면입니다.
지금 만드신다는 냉면이 그 고종이 즐겨 드셨다는 고종 냉면이라고 부르는 그 냉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고종이 즐겨 드셨던? 고종 황제가 자극적인 걸 못 드셨대요. 그래갖고 일부러 그 배를 만든, 그 동치미로 만든 그 배냉면을 즐겨 드셨다는 말씀이시죠.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경남하고 북한 팀하고 이렇게 면을 선택했길래 저 팀은 오늘 지독히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택을... 아니, 하필이면 제가 네. 냉면을 할 때 그걸 어허. 했는지. 아, 제가 저... 냉면을 좀 잘 하거든요. 임성면, 면한면, 임성건. 그 아까 저기 저 박경혜 도전자는 아까 저 틀도 갖고 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는 구한말쯤에 쓰던 그런 분창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년은 된 것 같아요, 분창기가. 여기 경남 고조 몇 년 된 거죠, 그거? 그 한 200년 됐다던데요. 200년 됐다 그러던데요, 200년, 200년? 우리는 구석기 시대에 또 만들어 구석기 시대 거라는데, 구석기, 구석기? 번데기 앞에서 그냥 아주 주름 잡는다고 그냥 아주 꼴값 떨고 있어, 진짜. 불알까도 웬가니까 구석기에 그 쇠가 어딨어요, 쇠가. 서울 도전자 특기 나왔네. 아, 예, 또 임성근 도전자. 아, 추천 집중용. 이거 치면서 오늘은 또 어느 팀을 잡아볼까? 전남, 북한. 아이고, 망하려고 잡더라고. 개 파치려고 해서 잡더라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말 얼마나 웃기든지. 임자수탕은요, 닭을 삶아서 육수를 이제 우러내는데 세상의 고소한 맛과 담백한 맛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반죽 시작했어요. 북한 반주 가는 거하고 경남 반주 가는 거하고 서울 반주 가고 하는 거 폼이 완전히 대두적이네. 그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반죽 비법. 과연 어느 도가 면발의 쫄깃한 식감을 가장 잘 살려낼까요? 네, 느릅쌩이 국수는 밀가루랑 느릅가루, 농막가루랑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고소합니다.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메밀가루 40%와 밀가루 30%, 그다음에 전분 30%. 제가 오늘 이 이빨도 아니고 면발로 싸그리 감을 싸그리 없애주겠습니다. 이야, 완전히 아이고. 와, 와, 힘 때문에. 몰아 일체. 호세 반죽 살아있네. 아주 그냥 이제 온갖 똥힘을 다 쓰는지 그냥 참 그냥 정말 머리가 없더라고요. 국장전 갈 준비하느라고 그렇지. 아니 근데 완전 체중 다 실어서 하시는 거예요. 약간 자세가 그래 보일 수 있는데 보세요. 팔로 누르는 게 아니고 체중 완전 다 실잖아요. 잘하네. 하긴 잘해. 허세 부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쳐줘야 그래도 면이 쫄깃하고. 그냥 반죽하는 것도 못 봤어요. 자, 이제 30분 지났습니다. 30분. 시계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절반 지났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어?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아, 나봐봐, 한번 그냥 맞춰보고. 아니, 들어봐. 자, 이게 안 맞는다? 그래, 이렇게 하면 나온다니까. 뭐가 나와? 반죽 위로 나온다고. 나 해봤지. 저걸로 면 어떻게 뽑지? 그것만 나한테 걱정했어. 저거 위험하다, 저거. 하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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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라, 힘써! 좀 더! 좀 더! 좀 더! 됐어!
빨리 올리고. 자, 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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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지금 뜨거울, 뜨거운 게 문제야.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아, 이거일까? 야, 서울 인저수탕 육수 뺐네요. 당육수. 야, 가라. 아, 아, 다 식었어? 아, 다 식었어. 아, 이거 아까 저 깨하고 콩하고 잡타고 네, 가는 거예요? 네, 서울? 네. 임자가 깨니까 임자수 깨국물 탕. 깨국물 탕. 네. 육수 간 한번 보실래요? 야, 서울. 제가 반대일까요, 네.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하여튼 일반인 입맛으로. 정말 좋은 것만 들어간 게. 야, 여기는 징크스가 없네.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연승 하시겠는데. 네? 자, 가장 먼저 서울과 경상남도 완성된 음식을 갖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별식 일품 대전 내내 면 대결을 펼쳤던 두 지역이 먼저 등장합니다. 경상남도의 여름 별식은 진주 냉면과 죽방 멸치 회무침을 완성했습니다. 자, 죽방 멸치를 이용한 진주 냉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시식하시겠습니다. 멸치 중에 최고라는 죽방 멸치로 육수를 낸 경상남도의 진주 냉면. 심사위원들이 기대했던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맛 자체가 좀 덜 우러나는 느낌이 있고요. 면이 내리시기에는 너무 된 면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죽이. 아우,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끊어졌다. 면이 덜 익고 반죽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해서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곧장전이네. 또 가야 되겠구나. 서울의 여름 별식은 임자수탕과 고정이 즐겨 먹던 배냉면입니다. 과연 서울 지역의 냉면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야, 이 배냉면 먹는 모습만 봐도 무더위가 싹 날아가네요. 그런데 백종원 심사위원, 깊은 한숨을 쉬는데요. 그 의미는 뭘까요? 배냉면, 맛있네요. 반죽에 확실히 공을 들여가지고 그 육수하고 메밀향이 참 잘 어울립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배를 떠서 이렇게 앉히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데 이게 채 썰은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네요. 씹는 맛도 있고 숟가락으로 뜨니까 씹는 맛이 면이랑 참 잘 어울리네. 아삭하고. 정말 맛있는 냉면 먹었습니다. 평가를 제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한식대첩에서 나왔던 모든 면 요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면인 것 같습니다. 뭐 허세 부릴만 하시네요. 잘 먹었습니다. 임성근인데 임성면? 면하면? 임성근. 아직 우리 요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리 국수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게 지금 서울이 지금 더는 평을 받지 않을까. 당 육수와 깨를 기본으로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궁중의 여름 별미 임자수탕. 배냉면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자수탕 깨국물 정말 더하지도 덜하지도 너무 진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서 닭고기 육수하고 잘 어우러져서 맛있고. 두 가지가 다 한여름에 꼭 필요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전남, 제주, 특히 북한. 우리가 계속 밀정할 거예요. 끝장전이나 하지 마소. 여름 별식을 주제로 한 일품 대전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일품 대전의 승자는 어느 지역이 될까요? 먼저 제주도. 서울. 이 두 지역은 오늘 일품 대전에서 일곱 개 지역 가운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두 팀입니다. 이건 100%다. 100% 우리가 또 1등 했구나. 아, 진짠가? 진짠가? 과연 이 두 지역 가운데 오늘의 승자 1위 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임자수탕과 배냉면으로 궁중 최고의 여름 별식을 선보인 서울. 그리고 된장 해산물 무례로 극찬을 받은 제주도. 두 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이 1위를 차지할까요? 여름 별식을 주제로 한 일품 대전. 오늘의 1위 지역은 바로 이현승입니다. 서울입니다. 이현승입니다. 서울입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서울 축하드립니다. 처음 10개 지역으로 시작했던 한식대첩. 이제 6개 팀이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앞자리에는 두 번 연속 일품 대전에서 1위를 차지한 서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양보할 생각은 없고요? 뭐 양보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진짜 우승까지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 있고요. 서울팀 뭐 3회 우승, 북한팀이 있는데 뭐 또 3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 맷돌을 쓰시네요. 네. 네? 이게 아까 그저 녹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성 녹두?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또 1등 하시면 이거 정말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하시는 건데. 트로피 절대 안 뺏깁니다. 이제는 뭐 트로피 남은 거 다 줄 세울 겁니다. 서울은 떡씨도 제대로 된 것 같네요. 갖가지 고물과 함께 녹두를 넣어 찌는 떡인 석탄병. 그 녹차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석탄병의 그 향과 정말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가 준비한 다과상과 정말 궁합이다. 저게 옛날 방식이잖아요. 시루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따뜻할 때 붙여야 돼. 온도가 딱 맞았을 때 실번을 붙여야 된다고. 그래야 찰싹 불러붙어가지고 김이 안 새. 야, 연습한 티가 나는데요.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노릇노릇하게 잘 됐네. 익기는 잘 익어 있어요. 예전에 이거 찍어먹다 한번 해서 혼났거든요. 이걸 내도 돼, 이거. 이걸 접시에 이렇게 올리셔서 이걸 내요, 이렇게. 김성주 씨. 예? 네? 의리가 있지. 그죠? 죄송합니다. 아, 우린 한 팀이잖아, 약간. 네, 그래. 이거 진짜 맛있죠, 이거. 요거 지나다니다가 배고프면 떼 먹습니다. 에? 이걸 내야 돼, 이거. 이걸 제가 떼온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제가 떼왔어요. 그대로. 이거 내도 되겠다. 그죠? 서울 이거 내도 되겠대요. 맛있긴 맛있지. 이번에는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서울의 차례입니다. 서울은 여름 녹두를 이용한 다과상을 선보였는데요. 궁중의 떡을 재현한 석탄병으로 3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석탄병은요, 향김이 나간 후에 먹었을 때는 좀 촉촉한 맛이 녹차와 잘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맛이 좋아 차마 삼키기가 아까운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석탄병.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사실 좀 종잡을 것 같아요. 먹고 또 먹고 맛있다 이러는데 어떤 때는 한 번 더 하긴 한 차에서 먹고. 백심사위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 좋습니다. 우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석탄병원 사실 제일 오늘 세 가지 음식 중에 기대를 많이 했던 건데 계피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감의 그 달콤한 맛도 나고 참 좋았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적당히 간이 맞는 떡이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부분 짠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좀 간이 밸런스가 좀 안 맞고 먹기 아깝진 않네요. 뭐 진짜 떡에는 쥐약이죠. 뭐 떡이 짜다는 거는 그건 뭐 떡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아, 지난주에는 우승팀 경쟁을 했던 제주도와 서울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끝장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그 쉬는 동안에 두 분이 제가 이제 멀리서 먼발치에서 봤는데 아주 심각하게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 끝장전 와가지고 기분 좋다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응? 팬을 아무리 생각해도 팬을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25년 지기 친구 두 분이신데 나 친구 믿어. 자신 있지? 제주팀 바로 그냥 이거다. 우리 벤제 아무튼 이유철 도전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35년 조리사 생활을 하면서 앞치마를 오늘처럼 이렇게 단단히 묶어본 건 오늘 처음입니다. 네. 멋진 한 판 보여드리고 네. 싶습니다. 조리 기능장들의 또 대결이기 때문에 우리 저 제주도 선배님하고 정말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후배들하고 멋진 한판 승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지. 자, 그럼 이제 끝장전의 주제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리대 위에 있는 상자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좀 후각이 많이 발달이 좀 돼 있어요. 냄새를 맡으니까 아 이건 꽃게 아니면 조개. 궁금해. 밀가루네. 상자 안에는 밀가루와 밀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밀가루를 이용해서 30분 안에 칼국수를 만드는 겁니다. 집사람이 실제 제주에서 칼국수집을 하고 있고 내가 칼국수 반죽되고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칼국수 하는데 자신 있다. 형님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저기 제주도 내려가실 것 같습니다. 맨 하면 또 임성맨이라고. 네네. 길고 짧은 거 대봐야죠. 저도 칼국수를 가지고 특허 받으러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끝장전은요, 5분에 한 분씩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요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깜짝 놀랬죠. 음식이라는 거는 하다가 맥이 딱 끊기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우, 막 정말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손맛을 보여주세요. 서울과 제주도 조리 기능장의 자존심을 건 끝장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서울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난이도의 그 닭칼국수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제가 닭칼국수에 대한 조금 자신감은 좀 있습니다. 닭 손질 잘 하시네요. 닭이 익고 찍고 하려면 최소한 한 20분 안에는 닭이 나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익을 수가 없거든요. 해체를 하자. 닭을 저 시간만에 국물 어떻게 낼까? 나도 올라가지만 그 시간만에 못 낼 것 같은데. 제주도는 반죽 먼저 하고 서울은 육수 먼저 내네요. 첫 번째를 내가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면을 우선 먼저 반죽해야 되겠다.
저를 때려야지 글루텐이 네. 생기죠. 많이 치대야 글루텐 생겨가지고 쫄깃쫄깃해지긴. 올 때 저 반지락 가져와요. 네. 반지락 새우 가져오라고. 네. 뭐 다른 데 떨어지더라도 제주 음식에 전하게 알리자. 네. 제주도에 푸른 공장을 넣어서 이렇게 해물 된장 칼국수. 제주도니까. 아이씨, 한 번에 묶어줘. 우철 동지 봐봐. 막 그냥 죽으려고 한다. 4분 30초 지났습니다. 이제 뒤에 계신 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죽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게 그 반도 안 치댄 거죠. 이렇게. 근데 반죽을 그다음 내가 치대였지. 어, 치대야지. 지금 상황 봐서 일단 제주도가 빠른데.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자,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세요. 밀가루. 자, 바꿔주십시오. 이번엔 이우철 도전자와 고문열 도전자의 대결입니다. 집에나 생겨서. 씻어서. 감자도 썰어. 반만 반 개만 썰으면 될 거라. 감자. 아니, 너무 커, 너무 커. 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 같이 옆에서 하면은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딱 들어오는데 새우 열 마리만 물이 좀 많을 거라고 좀 덜어내 물을. 저기 된장 좀 파다가 넣고 마늘 있다 넣고 감자 지금 썰어 넣어도 되고. 뒤에서 내가 뭐 넣은 거 모르니까 막 뭐나 뭐나 하니까 헷갈려. 도박 하나만 돌리면 되겠는데. 하나만 돌리면. 지단 올리려고. 지단까지 부셔 올리면. 칼국수에 고명 얹을 생각 하시는군요. 명색이 조리기능장 팀인데 시간 쫓기지만 그래도 정석대로 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느새 5분이 지나고 다시 다음 주자들의 대결입니다. 아, 다르다. 와, 이제 손 빠른 거 봐. 거의 역대 최강급이다, 진짜. 진짜 잘하시네요. 어렵겠다, 심사하기. 하여튼 명장은 명장들이네. 3, 2, 1. 자, 교체해 주십시오. 도전자 교체해 주시고요.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15분 지났습니다. 지금 저 오박 볶으라고. 지금? 지금 바로 볶아주세요. 어쩌라. 그 거절이 양념 다 끝난 거고 이따 나갈 때 참기름만 넣으면 돼. 야, 솔직히 그 바쁜 와중에도 후라이팬 온도 재갖고 지단 붙이잖아요. 네, 지단 세게. 예. 사실 지단은 제일 중요한 게 온도거든요. 온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볼 자체가 온도이기 때문에 딱 되면 틀림없어요. 이게 인생맨이면 또 나는 또 2단이니까. 우와, 지단 끝내준다. 혼자서 요리해야 하는 끝장전이 낯선 고문열 도전자. 과연 무사히 칼국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자, 바꿔주십시오. 도전자 바꿔주세요. 문동일 도전자와 임성근 도전자의 이제 대결입니다. 뭔가 하나를 딱 완성을 시키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 5분 하니까 더 당황해하고. 승부야, 저 넘는다. 육수가 좀 많으니까 그 압력 빠지는 대로 육수가 세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뒤에서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찬물로 해버려 그냥. 반죽해야 돼. 시간이 5분인데 왜 안 밀어? 반죽. 반죽. 야, 저는 안 된다. 저 어떻게 해, 저거. 야, 좀 넣어. 아우, 반죽해라, 반죽. 아이, 대체 반죽은 언제 하실 거예요? 걱정됩니다. 이건 밀어야 되는데. 네, 요번 교재 때 면을 다 썰어서. 저거, 이거 역전이에요, 이거. 넣어야 되는데. 면 삶고 고명 준비하고 올리는데. 그치. 반죽까지 썰어야 돼. 아, 나 써볼게. 2분 남았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2분 남았습니다. 드디어 면을 익히기 시작하는 서울과 빠른 속도로 칼국수를 써는 제주도. 다시 승부는 막상막한데요. 반절만 해요. 반절만 해야지. 그만해. 그만. 집안 씻고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난 많이 그걸로 될 것 같은데. 야, 달 풀어놓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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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5초 남았습니다. 아, 뜨거. 그것까지는 얼른 때 찢어놓은 걸 구워야 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뜨거워도 훅 타야지 그거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대해 주십시오. 마지막 교대 5분 남았습니다. 면 넣고 가야죠. 지금 면 아직도 안 넣었잖아, 제주도. 지금 오자마자 면 넣어야 되는데. 이제 두 분이 5분 안에 칼국수를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지금 국수부터 넣으세요. 내야 됩니다. 국수부터 넣으세요. 알았어요. 면부터 넣어요, 면. 막 붙다 불었네 이거. 아이고, 막 붙겠다 이거. 그냥 넣으면 풀어서, 엄마야. 저 좀 만들 줄 알아, 엄마야. 면 이건 나봐. 야, 성범이 하나 먹어. 어? 국수에 국간장으로 가면 돼. 부어버리지 그냥. 아, 왜 저 통후추 있어가지고. 아, 이 사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데 지금. 퍼. 겉절이. 자, 1분 안에 고문열 도전자와 이유철 도전자는 칼국수를 완성해서 이제 내셔야 됩니다. 됐어. 고마. 진짜. 응? 아우. 두꺼운 거 넣어야 돼. 두꺼운 거 넣어야 돼. 칼국수 제주도는 다 조금 두꺼워. 그래도 이쪽 이런 느름미가 있어. 제주도도 잘하셔. 간 맞니? 아, 맞아. 와, 이건 지금 끝장의 끝판왕이다, 정말. 5, 4, 3, 2, 1. 이제 그만 손을 멈추세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끝장조정이 진짜 최고로 살벌했어요. 두 지역은 완성된 칼국수를 들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해산물과 푸른콩 된장을 이용해 제주식 해물된장 칼국수와 호박볶음, 오이 생채를 준비했습니다. 맛이 어떤 차이일 거냐, 면발이 어떤 차이일 거냐, 딱 두 가지 진검승부다. 결과를 지켜봐야지 뭐 하고 있었어. 바지락하고 말린 새우만으로 이런 깊은 맛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해산물 향이 은은히 나는 된장을 살려서 국물이 정말 계속 마시고 싶을 정도로 시원하면서 담백하면서 또 감자의 투박함과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건지 이 굵은 면에 있는 면이 좀 덜 익었네요. 넣으면서 조금 저어주고 넣으면서 저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퍼지고 그대로 그냥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남아서. 된장을 조금만 더 넣어도 텁텁할 수 있는데 알맞게 넣어서 아주 맛있게 잘 하셨어요. 국물에 그 간이 딱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간은 다 됐고 모양도 됐고 뭐 완벽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가 나올까?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아까는 좀 긴장을 조금 했습니다. 서울은 닭고기로 담백한 맛을 살린 닭 칼국수와 파 겉절이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자, 이제 지금 드시는 게 서울의 닭 칼국수입니다. 서울의 닭 칼국수.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서울은 면발도 고르고 면도 잘 익었어요. 근데 단지 국물이 너무 적었습니다. 역시 서울팀은 빈틈없이 30분 만에 낸 국물치고는 굉장히 깊은 맛을 내신 것 같습니다. 또 같이 곁들이신 이 겉절이도 이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낸 것처럼 더 칼국수를 많이 먹을 수 있게 이게 상승작용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손발이 잘 맞아서 집에 가든 남든 후회 없는 한 판을 치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식 구슬의 최고의 손맛을 가리는 한식 대첩. 제주도와 서울이 칼국수를 선보여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대첩 다섯 번째 탈락 지역을 발표합니다. 다섯 번째 탈락 지역은 바로 안타깝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다섯 번째 탈락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아, 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서울. 서울의 일품 식재료는 구부린 새우처럼 생긴 한우 새우살. 소 한 마리에서 단 1kg 정도만 나온다는 새우살은 진한 육즙과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입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1kg 5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위인데요. 등심 중에서도 예. 최고 상품으로 치는 그런 부위입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등심 한 채가 이만큼 돼 있으면 이 끝이 이제 채끝 등심이고 이거 꽃 등심이거든요. 근데 이 꽃등심에서 동그란 부위가 있는데 아랫부분에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렇게 약간 납작한 부위가 있어요. 이 부드러운 부위하고 채끝살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그 부분은 마블도 더 많고 굉장히 네. 부드럽고 어머. 식감도 훨씬 좋고 고소하고 그렇고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리되면 꽃등심이 아닌 상품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꽃등심에 이런 부위가 숨어 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구워주시네요. 예. 이 정도는 구워도 되는 거죠, 지금? 아, 그럼요. 더 좀 있죠? 예. 저 너무 좋아해요, 새우살. 전 지금 군침이 넘어가요. 너무 맛있는 고기예요. 예, 예. 이거 소금을 어떻게 뿌려드릴까요? 뿌려야죠. 저기 심사위원님. 얼마에 한번 하시죠. 입으로 뿌려주시지. 선생님 너무 저 기다려봐 주시면 아이고. 예,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아, 소금이랑 뿌려주세요. 아, 우리 또.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아, 멋있어. 아, 이거 흑주. 오. 오, 예, 예. 아, 이거죠? 예. 아. 예, yeah. 이거 매장에서만 보여주시는 건데 정말. 네네. 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 딱 고수들끼리 보면 네?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게. 뒷면은 저 우리 임성근 선생님. 야,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오, 야. 침 날라갔지? 그 담배 향이 냄새 나는 침. 안 불더라야.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던데. 그래도 침도 들어가. 담배 향도 들어가. 맛있겠는데요? 야, 고기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우철 도전자께서 새우살을 예. 아, 이거. 네. 아, 진짜 큰데요. 오, 냄새. 어. 네. 야, 이거 참 좋은 일품 식재료입니다. 서울. 예. 아, 이 집에 아까 돼지 허파였나요? 야, 진짜 고소하네요. 아, 이거 얼마나 맛있어. 어떻게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상대편 건데. 아니. 경쟁팀인데.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안 줘도 되죠? 부속 타요. 아 그렇지만 않고 좀 두시다가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맛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고. 예. 오우야. 오우야. 맛있죠? 와.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최고입니다. 고기 중에. 이것은 무슨 소리? 근데 네네. 정말 찌개를 해도 맛있고 네네. 국을 끓여도 맛있고 이어나기가 짝이 없어요. 어. 이거 이걸로 좀. 예예. 네. 예예. 예. 아니 뭐 안 드신다 그랬는데. 아유. 아, 이거 윤세선 잘 안 먹는다는데. 어때요? 딱 씹는 순간 소 한 마리가 먹고 눈으로 다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잠깐. 이 소리 안 들리면 섭섭하지요. 근데 오늘은 큰일 아니네요. 서울은 고기를 숯불에 한번 군 다음에 네. 다시 으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 국물에 넣네요. 졸인 걸 또 직화할 굴 모양이네. 다시 올리는데요? 두드리고 또 굽고 두드리고 또 굽고. 그 조선시대 이제 선비들이 천리길을 가면서 먹는 찬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굽는 장조림입니다. 원래 그 책대로 하면 홍두깨살을 결대로 썰어야 돼요. 단것다 뺐다, 단것다 뺐다 이렇게 구워내니까 찔겨서 못 먹습니다. 그거를 이제 책끝살로 바꿨습니다. 조선시대 밥도둑을 재현한 서울. 강화도 약수와 쌀로 만든 밥과 낙지의 내장과 새우살을 이용한 고락찌개 그리고 옛 방식 그대로 재현한 천리찬까지 조선시대 밥도둑 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찌개 명물이네요. 이렇게 막 이래서 옛날에 전설의 찌개라는 소리를 들었나 싶을 정도로 제일 진한 맛이 나는 새우살 부위를 써가지고 약간의 고소함까지도 가미돼서 참 고락찌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오늘 고기 되게 좋은 걸 갖고 나오셨는데 천리찬을 딱 먹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상도 지방에서 그 이렇게 밑반찬으로 먹는 북어보풀하기라고 할까? 딱 천리찬을 첫 입에 넣었을 때 그 느낌이 날 정도로 이게 모든 이 소고기들의 그 말라 있는 세포들이 입안에서 그냥 확 퍼지는 느낌? 우리가 일상식에 먹었을 때는 밥도둑으로 이렇게 보기 사실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음을 감수하고 천리찬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서울과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서울. 과연 오늘 한식 대첩을 떠나게 될 여섯 번째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인지 이 두 지역의 마지막 승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대첩 일곱 번째 끝장전 주제는 목살과 삼겹살입니다. 각 지역은 삼겹살과 목살을 이용해 두 가지 요리를 완성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재료 중 하나를 골라 먼저 15분 안에 하나의 음식을 완성하여 심사위원 앞 휴식대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30분이 되면 또 하나의 재료를 이용한 두 번째 음식까지 완성시켜야 하는데요.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손맛을 보여주세요.
고르지 마. 15분 안에 나올 수 있는 요리가 오삼 불고기입니다. 아. 15분 안에 육고기를 볶아낼, 아, 저기 만들어내려 하면 제일 빠른 조리법이 볶음이에요. 오늘 너무 약하지 않나? 오늘이 어떤 생각 사흘이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준비한 요리는 삼겹살을 이용한 수육과 영양부추, 볶음. 삼겹살 수육, 30분 만에. 자, 충청남도는 먼저 15분 안에. 어떤 요리입니까? 목살하고 네. 채소들하고 다져가지고 예. 배추. 제목이? 제목? 제목이? 제목? 네. 요리 이름? 배추쌈? 즉석으로 네.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치기 나름인데 내가 볼 때 요리 선택은 오삼불고기는 선택이 참 좋은 건데 배추쌈은 글쎄요 되게 의외로 15분에 네. 하기에는 오삼불고기는 그런데... 그냥 팬에다가 빨리 볶아버리면 되는데 이쪽은 되게 창의적이죠 하나는 만두 같이 그리고 수육 안정적인 음식을 택한 서울과 창의적인 음식을 택한 충청남도 과연 어느 지역이 살아남게 될까요? 식용유를 안 넣고 볶기 위해서 이제 배즙을 넣은 거고요. 볶는 거 내가 할 테니까 거의 한 95% 정도 삼겹살이 익으면 그때 이제 오징어를 넣고 물 좀 더 탈까? 간 봐봐. 간 봐서 간 됐어? 칼질은 기가 막히시네요. 목살 가지고 간장 양념 구이. 네, 간장 양념 구이. 이 물엿 쓰는 거하고 꿀 쓰는 거하고는 100배 차이 날 거예요. 양념 먹어들어가는 속도가. 그리고 엄청 부드럽고. 여유롭게 15분 요리를 완성해가는 충청남도. 간장만 하면 또 상큼함이 덜하니까 매실청도 넣고 상큼한 양념장을 이제 곁들였지. 첫 번째 요리까지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식용유 전혀 안 좋습니다. 충청남도도 가져갑니다. 자, 15분 안에 충청남도도 만드셨고요. 예쁘게 잘하지. 첫 번째 요리로 서울은 오삼불고기를, 충청남도는 배추쌈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음식이 심사위원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까요? 오, 그새 칼집까지 생겼네. 오, 맛있네. 맛있네.
삼겹살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볶아내면 사실 기름이 겉돌아야 되는데 전혀 겉돌지 않고 도리어 삼겹살이 튀긴 삼겹살 자체의 기름이 배어 나와서 그 기름이 양념을 어우러지게 해서 정말 자연스러운 맛입니다. 아, 고소한 게 아주 조화로운 맛이네요. 15분에 이렇게 배추를 해서 마리를 했는데 돼지고기인데 전혀 뭐 누린내 같은 것도 안 나고 아 이거 이 배추의 향이 느껴지면서 또 안에 속에는 따로 향이 또 느껴져요. 근데 그 두 개의 어울림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요. 이거 뭐 전혀 다른데 둘 다 완성도가 높은데요. 와, 15분 만에 참 명장 명장이. 야. 아, 이렇게 잡고 다 때려야지. 영양부추 볶음은 살짝 캔에 볶음을 하면 부추의 향이 좀 더 나거든요. 더 강해지거든. 네. 70% 정도 익혀서 석쇠에다 올려 다시 이제 가스불에다가 직화로 볶죠. 서울은 천리찬에 이어 비슷한 조리 방법으로 구이에 도전했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좀 수분을 날리는 그런 걸 세게 하네. 과연 이번엔 직화구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반면 여유 있게 요리하는 충청남도. 조금만 했나? 시간상으로는 한 20분 떴어. 세 번이라는 게 진짜 처음 갈 무대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완전 잘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육이 잘 익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번 봐봐. 약간 한 번만. 자, 이제 시간 10분 지났습니다. 난 네가 좀 존경스럽다. 고마워. 남아있는 시간. 서울은 끝이 났고요. 서울의 두 번째 음식은 목살 간장 양념구이입니다. 익었을까, 저거? 과연 30분 안에 고기가 잘 익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맛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자, 충청남도도 끝났습니다. 삼겹살을 이용한 요리, 충청남도가 마무리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두 번째로 완성한 음식은 삼겹살 수육입니다. 자, 두 가지 모두 고기 재료를 이용한 요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기 전에 빨리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또 이런 돼지가 불고기는 처음 먹어봤네. 분명히 즐길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연하게 잘 삶아졌어요. 30분에 수육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네. 말이 안 되죠. 이게 난이도가 고기 냄새를 잘 잡았어요. 부드럽게. 단순한 돼지갈비를 사실 20분 만에 양념에가 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자칫 단순할 수 있는 돼지갈비 맛을
묵은지를 이용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말 많이 먹어본 돼지갈비인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거야. 근데 아. 너무 맛있어. 그냥 우와 맛있어라는 소리가 절로 나는 음식이에요. 두 지역 모두 심사위원회 극찬을 받은 상황. 과연 누가 지역의 자존심을 지키게 될까요? 서울과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서울. 아쉽게도 한식대첩을 떠나야 되는 여섯 번째 탈락 지역은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가 여섯 번째 탈락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연석 심사위원께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15분 만에 나온 두 요리는 저희 새 심사위원이 어떤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두 요리 다 너무 완벽해서 동률이었습니다. 승부를 결정지은 하나의 요인은 서울이 만들었던 갈비는 같이 곁들인 그 어린 부추와 거기에 양념을 따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맛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를 줄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에서 오늘의 승부가 갈린 것 같습니다. 누나 선배를 탈락한 만큼 꼭 우승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팀 지금 준비하는 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조편처럼 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팀이 준비한 오늘의 요리는 전약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것도 다 내장이에요? 이게 소 머리하고요. 네. 우족. 아, 그다음에 아까 막 썰어서 드신 거구나 이게. 네, 도가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굳히는 게 일이거든요. 아, 그냥 그 얼음 위에다 놓자 그냥. 그래, 그래. 자, 이제 우리는 저기 얼마나 굽냐, 이게 얼마나 이제 시간 안에 쫄냐, 그게 문제다. 잠깐 돌아버리게. 안 굳었어. 어? 이게 밑에가 얼음이 있으니까 밑에는 빨리 굳어버리고 위에는 안 굳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꾸 저 열어보지 말어. 아니 가만 보니까 뭐 똥마는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는 전략 안 굳으면 뭘 나는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가. 어? 어? 아 얼음에다 그냥. 됐지? 야, 친구야, 잘라라, 잘라라. 잘라? 응. 전약이 잘 굳지 않아 안절부절했던 서울의 임성근 도전자. 자, 과연 전약은 잘 굳었을까요? 완전히 다 굳었네요. 완전히 굳었어요. 서울팀은 돌이요. 전약은 안에 너무 건더기를 많이 넣어서 씹을 때 딱딱할까 봐. 느낌이 저기 할까 봐. 자, 이번에는 서울 지역의 음식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음식을 갖고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번 육수 미션에서 모든 걸 다 거기다 걸고 반드시 1위를 우리가 가져와야겠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육수를 활용한 궁중요리를 선보인 서울. 우족을 주재료로 11시간 동안 푹 끓여 굳혀낸 궁중보양식인 전약과 소갈비와 내장을 육수에 조려낸 잡증을 완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돼지 육수였고요. 서울은 소 육수로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 차이도 좀 있네요. 왜 웃음이 나지? 맛있네, 진짜. 최연석 심사위원의 평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육수하면 육수를 이용한 국물 요리를 생각하는데 육수를 굳혀서 묵처럼 만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잡증 같은 경우는 이런 벌집량의 식감 처음이에요. 그 벗기지 않은 그 부분이 불에 잘 구운 불고기 질감? 완벽한 잡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고 멋진 육수 요리를 잘 즐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주 음식이라고 그래갖고 요만한 네모단 거를 이렇게 입에 넣으면 피자가 맛이 나고.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딱 그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육수하고 사실 삶아진 고기하고 잘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정말 소 한 마리가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 요리를 하면서 정말 우주의 맛까지 이제 다 잡아냈구나. 아주 하나하나가 깊이 간이 들어서 맛이 있습니다. 갈비도 오래 끓이게 되면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퍽퍽거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잡증은 쫄깃쫄깃하게 그렇게 잘 졸이셨는지 아주 훌륭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끝장전 안녕. 끝장전 안녕. 가장 먼저 준결승 진출을 확정 지을 팀. 오늘의 1위 지역은 바로 서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끝장전에 물렸던 서울이 오늘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역명패를 들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위를 차지하신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1등을 못하더라도 좀 상위 걸 다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알아준 게 너무 고마웠고요. 고맙다. 그래도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최종 우승 꼭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아이가. 알아. 일단 가자. 가자. 최종 우승을 향한 마지막 대결. 결승전의 문을 열겠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에 오른 두 지역이 비장하게 등장합니다. 전남은 당연히 그 정도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정성을 담아서 덤벙대지 말고 차분하게 이제 끝까지 맞아 그런 마음이었죠. 아, 지금까지 왔던 11번, 그 다음에 오늘까지 12번입니다. 물론 전남팀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 3박 4일도 합숙도 했고 서울 요리가 무엇인지, 경북 요리가 무엇인지 정말 끝판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최종 우승을 향한 3개월 동안의 대장정도 이제 오늘 대결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서울은 한식대첩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오셨고 전라남도는 3번 연속 한식대첩 결승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이 이번 한식대첩에서 꼭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승해야 할 이유가. 네. 본의 아니게 지금 실업자가 됐고요. 아, 지금요? 예. 아니,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데 왜 실업자가 되셨죠? 저희 이제 업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 있는데 20분 만에 그냥 1, 2, 3층이 그냥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 10만 더 줄게. 아, 좀 더 써. 조금만 더 써라. 조금만 더 써? 그래, 20만 줄게. 에라이 씨. 일단은 실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승을 해야 된다. 예, 예. 요거 하나 하고 예, 또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네. 저희가 우승을 못하면 앞으로 서울은 우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처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는 예, 겁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깐죽깐죽 하잖아. 좀 얄밉게. 허세. 깐죽의 대왕으로 모십니다. 서울팀. 대왕. 서울에
여러 뭐 진짜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도 호흡은 저희가 최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실력 있는 마지막 우승 도전자. 네, 저희가 히든 카드입니다, 서울은. 예. 이번 결승전 절대로 전남에게 이기지 말자, 친구야. 무조건 이기지. 전라남도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남도 포구 마을의 교자쌈을 차려냈습니다. 저희는 진도에서 향토 음식으로 먹는 민어를 푹 구워서 육수를 내서 맑은 떡국을 만들었고요. 한참 잡히고 있는 쏙을 가지고 전골을 만들었습니다. 부추를 갈아서 방앗잎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석은 부위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낙지하고 소고기하고 같이 해서 육회를 만들었습니다. 남도의 해안 포구 잔치 한상을 차렸습니다. 네. 자, 과연 심사위원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서 심사위원님 막 잘 드시길래 아이고 오늘 우리 얄땡이 해버렸네. 진짜 순간 당황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보여줬던 요리 중에 민어떡국 최고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참 걱정을 했습니다. 깡다리는 먹는 방법이 있지요. 이게 황석어를 먼저 드시고 그걸 드시면 입안이 깔끔하게 싹 시원합니다. 생선 먹고 먹으니까 다르네. 슬그잖아. 워낙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 민어 떡국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떡국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입안에 딱 들어갔을 때 고기가 들어간 그런 국물 맛이 깊이 나고 소기름처럼 진진하게 혀를 감싸주고 입이 정말 벌어지는 그런 이게 생선으로 만든 떡국이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방아전은 참 향기가 좋고 좋네요. 거기다가 뭐 조금 뭐 새우나 뭐 조금 더 넣어서 전을 부쳤으면 색깔도 이쁠 뻔했어요. 방아잎전은 이거 들고 다니고 싶어요. 꼭 가글 한 것 같이 상쾌한 거야. 막 부추 갈아가지고 색감을 더 살리면서 방아의 향이 너무 강하지 않게 조화를 잡아내신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육회 탕탕이 뭐 말 안 해도 뭐 말 안 해도 맛있어요. 정말 여기 육회는 육회대로 맛있지만 또 낙지탕탕이와 같이 먹었을 때 맛을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두 가지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신 게 굉장한 배려였고 완벽에 가까운 정말 한번 부자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교자상 차림 대결에서 조선시대 궁중식 잔치상에 많이 올랐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교자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중탕은요, 백영궁 홍씨의 생일잔치에 올랐던 탕이고요. 갈비구이 같은 경우는 경조대왕이 드셨던 수원갈비 그대로 소금 양념을 해서 구워봤습니다. 드시는 순서는 편수 드시면서 잣집채 이렇게 드시고요. 수삼채는 단 음식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이렇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교자상에 대한 심사위원들 시식입니다. 차서 맛있네.
녹아드네, 녹아들어. 내 이런 갈비 처음 먹어보네. 아이고, 맛있어요, 언니. 아, 오늘 진짜 꿈에도 그리던 이거 우승 한번 가는 거야? 오. 국물 딱 내려요. 고려닭입니다. 야, 되게 부드럽겠다. 서울의 교자상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석 심사위원께서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편수는 차가운 만두인데 이 약간 짭짜름한 국물에 청주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시원하고 더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 청주가 들어간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잣즙채는 잣맛의 고소함과 해산물과 뭐 고기의 담백함, 완벽한 조합인 것 같고요. 정말 완벽한 잔치상 경험한 느낌이 됐습니다. 오늘의 정말 이 걸작은 금중탕 맛입니다. 저 정말 이거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른 거 답다 나서 밥을 말아 먹고 싶을 정도로 국물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씹는 식감이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는 전복, 국물 진하게 내는 건자소니까지 거기에 먹기 힘들다는 정말 토종닭의 대왕이라고 하는 고래닭 국물까지 섞이니까 정말 이건 뭐 완벽이라는 표현보다는 와, 이런 국물이 존재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는 금중탕 국물이었습니다. 수삼? 강회입니다. 강회. 우엉 식감이랑 비슷해요. 육질이 아주 재밌네요. 그런데도 꿀을 넣어가지고 너무 그 식초 기름내가 나지 않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우리 음식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한 것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꼭 우승해서 처음으로 서울의 자존심을 한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우승 지역을 선택하는 결전의 순간. 닭 상차림에서 두 번을 승리해야만 우승하게 되는데요. 죽상 대결의 결과입니다. 훈제 은어, 죽은 감칠맛이 풍부하고 죽의 농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명인임을 입증하시는 필살기를 여실히 봤습니다. 죽에서만큼은 자신감을 보인 전라남도. 과연 서울은 그런 전라남도를 이기고 죽상 차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결과 확인해 봅니다. 한식대첩 죽상 첫 번째 표는 바로 서울입니다. 두 번째 표. 죽상 두 번째 표의 결과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거 안 되는데 이제 나와라. 전남입니다. 자, 전남이 두 번째 표를 가져갑니다. 1대1이고요. 마지막 표가 어디로 갈 것인지. 마지막 한 분이 어떤 표를 주셨을까요?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결과 확인합니다. 이겼습니다. 전라남도 김혜숙 도전자 소감 어떠십니까? 겁나게 좋아 보여요. 네네네. 이유철 도전자의 아들 도현아. 네. 아빠가 그래도 이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 엄마가 옆에서 그렇다 그래. 예예. 예. 아, 자 솔직하게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아빠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아, 아빠 질 것 같아요. 아빠 질 것 같답니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축상은 넘어갔지만 그래도 명강만큼은 자존심이라 생각을 했고 전남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면상 차림 결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한식대첩에서 나왔던 모든 면 요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면인 것 같습니다. 서울 또한 지금까지의 일품 대전에서 면 요리에 유독 강했는데요. 과연 서울은 면상 차림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전라남도가 승리해 최종 우승을 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심사위원의 선택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의 선택을 보시는데요. 두 번째 심사위원의 선택은 임성면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죽보다도 면을 더 기대를 했어요, 솔직히. 제발 알아, 알아. 엄청 속으로 기대했죠. 이 지역입니다. 면상 차림 대결에서는 서울이 3대 0으로 세 표를 다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이유철 도전자의 아들. 아까 저 아빠가 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대 1이 됐어요.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네네. 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식 대첩 세 번째 시즌 우승자를 결정할 교자상 차림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의 투표 결과를 확인합니다. 생선으로 만든 떡국이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육회는 육회대로 맛있지만 낙지탕탕이랑 같이 먹었을 때 맛을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완벽에 가까운 정말 오늘 교자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향토색을 잘 살려낸 전라남도. 시원하고 더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청주가 들어간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고요. 녹아들면 녹아들어. 밥을 말아 먹고 싶을 정도로 국물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특유의 섬세함으로 궁중식 교자상을 선보인 서울. 교자상 차림의 승패에 따라 결정되는 두 지역의 운명. 과연 최종 우승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첫 번째 심사위원의 선택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두 편말 가운데 서울이 하나만 가져가면 우승입니다. 교자상 차림 두 번째 심사위원의 선택은 이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죽상 차림과 면상 차림의 결과 1대1. 그리고 교자상 차림. 일단 두 분의 심사위원의 결과도 1대1입니다. 전라남도와 서울, 서울과 전라남도. 과연 한식대첩 세 번째 시즌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 선택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한식대첩 세 번째 시즌 우승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서울이 이겼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여러 고수님들 만난 거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멸치로 다시를 내어서 진주 냉면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350년 전에 음식 대미방에 어만두를 재현하려고 합니다. 향기를 덮은 것이 향기가 생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망개떡 백봉 오글게입니다. 약토끼 곰. 입 속에서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잘 녹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나라의 진맛이라고.